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또 말씀 따라가서 말씀 성취에 귀한 응답 누리는 한 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제 훈련으로 또 이렇게 말씀 받습니다. 이 한 과목 한 과목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귀한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네 번째 혁명입니다. 지금 이제 열 가지 혁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혁명인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경제력이죠. 빛의 경제력이고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우리 유 목사님이 이 헌금할 때 기쁨과 감사를 해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늘 차에도 헌금 봉투가 있고 가방에도 헌금 봉투가 있고 또 유 목사님 그 사무실에도 반드시 헌금 봉투가 있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감사와 기쁨과 준비가 된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담는 헌금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또 아버님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왜 집이 망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님 또 아버님 보면서 늘 느꼈던 게 한 달에 정말 5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상황도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 보니까 늘 뭐 5천 원, 만 원 이렇게 11조를 한 번도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로 올 때 한 3년 정도 작정 헌금했는데 매달 3천 원씩 매달 3천 원씩 작정 헌금 3년을 그걸 이제 꼬박꼬박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3천 원 했는 거를 이렇게 본인이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3년 헌금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진짜 우리 하나님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마음을 드렸다. 그리고 그 3천 원, 5천 원 했던 그 헌금이 기쁨과 감사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본부 메시지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헌금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그 준비가 되어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은 성도인데 헌금 안 하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렵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분인데요. 하늘 앞에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저 결코 가난하진 않아요. 지금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했다는 그 축복이 아마 제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헌금 혁명입니다.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기쁨과 감사와 준비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헌금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 이 돈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작은 물질이지만요, 이 물질이 하나님 손에서 강대국을 살리는, 237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금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중심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차 안에서도 헌금 봉투가 있어야 되고, 내 사무실에도 내 가정에도 헌금 봉투를 늘 준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헌금은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 빛의 경제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렘넌트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요, 철저한 헌금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해요. 작은 액수,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헌금 계획을 어릴 때부터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있잖아요. 전부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가장 큰 축복을 준 거예요. 가난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예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걸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런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은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분은 자기의 생명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물질을 헌신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보면 됩니다. 돈을 많이 써서 헌금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돈을 내게 많이 줘서 내가 헌금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철저한 헌금 계획,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혁명입니다.
오늘 네 번째 혁명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서밋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 계획을 하는 이 사람에게 열 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는요, 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르호봇, 네 지경이 넓게 될 거다라는 중요한 응답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쏟아붓겠다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철저한 헌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아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마음과 중심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비록 가진 것이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유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전문성 100%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100% 이거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현장성 100% 우리는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게 주신 달란트, 천재성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을 찾아서 전문성 100% 해야 되겠죠. 이게 굳건하게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은 망대로 되어지는 시스템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게 적용되어져서 현장 살릴 100%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이 서밋을 받아 누려라. 그리고 우리 서밋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그 유일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유일성이 돼요. 그리고 재창조란 말은 모든 것을 바꾸고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재창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왜 ours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로 딱 은약을 잡는 게 오직입니다. 오직은 은약입니다. 오직을 다른 말로 하면 은약입니다. 말씀이죠. 우리의 성공된 삶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이란 단어는 말씀, 은약,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또 우리 레멘트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쏟아붓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제로 훈련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이 헌금 혁명 속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경제력,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토요일 모든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렘넌트 데이 메시지가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겠죠. 이 빛의 경제 가지고 참 전도가 되도록 그리고 참 선교가 되도록
돈을 경제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사역, 참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주겠다는 거죠. 경제라는 거는요, 내가 많이 버는 것도 경제지만 하나님이 세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보면 많이 세는 것을 하나님 많이 막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버는 거는 얼마 없는데 나가는 걸 많이 막아주는 것도 경제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언약과 믿음 있는 사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교재로 지금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 혁명 네 번째, 헌금혁명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산업화, 복음 이 산업화에 도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화는 빛의 경제 가지고 산업화는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를 세우는 응답 가운데 가는 것이고 기도죠. 그리고 7여정을 가는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는 산업입니다. 산업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학업, 직업,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산업화예요. 복음 가진 산업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진짜 중요한 제자들, 이 네 번째 혁명, 경제력, 여기에 꼭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이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빛의 경제 축복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